보마. 대가구변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나중에 노화로 인해서 사망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아파서 죽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죠. 제가급여 같은 경우는요, 65세 전에는 21가지 노인성 질환, 65세 이후에는 우리 어르신분들이 몸이 불편하던가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치매기 아니면은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국가의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면 최하 5등급이든 4등급이든 3등급이든 나오면 매월 50만원씩 몇 세까지요?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정말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신지혜님 안녕하세요. 주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입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입서부터 나중에 보험가입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까지 한 방에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현지 아빠님,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손보험 가입하듯이 장기요양보험, 자기부담금을 보충하기 위해 재가급여 가입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딩동댕동댕.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실손보험에서도 본인 부담금이란 게 발생이 돼요.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일단은 5등급이든 4등급이든 3등급이든 1등급이 가장 안 좋은 등급이잖아요. 본인 부담금이 15만원에서 22만원까지 드는데요. 그건 아셔야 돼요. 장기요양 등급 받은 수급자들이 돈이 없어서 재가센터나 시설급여나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약간 77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통계체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50만원 애사생명에서 받으면 20만원에서 30만원 생활비로 내고 나머지 30만원은 본인 용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우리 자식들한테 그리고 주변 배우자나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가급여 라이나에서 매월 생활자금을 받자.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